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화창한 봄날. 오늘 토요일 맞죠, 심 PD님? 자, 이렇게 토요일에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계속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떤 사연을 담은 카니발이 있는데 오늘의 썸네일 주제는 평소에는 승용차 그리고 차박 캠핑카가 가능한 9인승.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고요.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재질도 다르지만 디자인 전혀 다릅니다. 특히 사진 첨부하겠습니다만은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나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예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처럼 차박 캠핑카인지 승용차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열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장은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요즘에 코튼 베이지보다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계속 많이 출고가 되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컬러죠. 제가 한번 착석도 해보겠습니다. 와우, 역시 리무진 시트라 편합니다. 자, 보조석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현재 조수석 앞으로 최대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면은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쿠션 그리고 등판을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을 되죠. 그리고 아, 본차도 이렇게 리얼 디컷 카본 핸들을 했네요. 이렇게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디컷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 바닥 쪽도 역시 라인 매트, 컬팅 자수 베이스 기본,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거의 동일하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2열에 있죠. 2열, 과연 이게 차박 캠핑카냐 승용차냐. 자, 두 가지 모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에는 사이드스텝 기본,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네요. 새들 브라운과 얼마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비춰줘 보시고요. 요트 바닥은 몇 가지 컬러가 있죠, 세림 씨?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로우 브라운, 나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모드, 9인승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또 착석을 해봐야 되죠. 자, 이렇게 아주 목쿠션이 있어서 정말 정말 편리하고 공간 넉넉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기본 당연히 앞보기 하는 거고요. 자, 뒤보기, 즉 스위블링이라고 그러나요? 회전 시트가 있는데 아트원에서 개발한 회전 시트 특징 있죠. 순정 시트보다 높지가 않고 아트원의 특허가 있죠. 레바를 한번 당기면 전후 좌우 이동이 바로 한 레바로 된다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역시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내려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줘야만이 잡소리가 나지 않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그리고 차단 효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뒤보기가 되어 있고 뒤쪽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심피디님? 뒤쪽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침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와 맞물린 뒤보기. 자, 정말 경치 좋은 바닷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한 번쯤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발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레바만 당기면은 앞으로 전후 이동이 됩니다. 전후 이렇게 현재 차실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일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한 번쯤 뉘어볼 건데요. 자, 신발, 예의상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자, 누워봅니다. 누워보면은 제 키가 173인데 넉넉한 공간. 자, 여기서 누워보니까 이렇게 긴 유리창 허니콤 블라인드가 보이는데 하늘이 보입니다. 햇빛이 정면으로 오면은 바로 허니콤 블라인드를 이렇게 닫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 하기 싫다. 그냥 잠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편하죠.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이미 유튜브에 워낙 많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현재 비슷한 업체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잘 되길, 꼼꼼하게 만들어 공급하길 기원하고요. 아트원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의 자랑거리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체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정말 예쁘죠. 앰비언트 조명도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간에 눈부시지 않고 분위기 끝내줍니다. 그리고 샤무드 재질, 가장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에어덕트 송풍구,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위에서 골고루 떨어집니다. 한여름에는 태양빛이 있을 때 무시동 에어컨
에어컨 아니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바로 시동을 틀고 에어컨을 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새벽, 저녁에는 오히려 춥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필요합니다. 자, 천장 쪽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렇게 스위치 하나만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모니터와 기능이 다르다라고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고요. 자, 본 차량은 요즘 유행하는 스위블링 2열의 회전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차 모드, 회전시트 모두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박 캠핑카, 즉 전동 침대 시트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시트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언더서포트도 펼쳐져 있습니다만 제가 마주보기 한번 모드도 바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언더서포트 버튼 내려줍니다.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는 바로 팔걸이로 옮겨줍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부분에 스위치가 있죠. 방석 부분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왜? 승차 모드일께는 방석 부분 앞부분이 올라가고 뒷부분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판 버튼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있죠. 아톤에서는 10년 이상 사용해도 끄떡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역시 따라오는 경쟁 업체들도 제발 견고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톤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AS 그렇게 없습니다. 자, 팔걸이 중간에 있고요. 열선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2열의 회전 시트와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보고 있는데 넓은 레그룸 공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전 시트 하고 안 하고의 차이 한 번쯤 넓은 레그룸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참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2, 2, 2, 즉 6인승 평소에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두, 그리고 주말에는 2명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6인승입니다. 즉 승용 기능 그리고 차박 기능 두 가지를 모두 겸비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죠. 후속에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전기 장치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도 설명해야죠. 자, 본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2, 2, 2. 후속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롱레를 통해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캠핑 출발할 때는 캠핑 용품, 골프 갈 때는 골프백 등을 여유 있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늘 설명하지만 3세대, 4세대 신의 한 수죠. 다른 차종에서는 볼 수 없는 싱킹 공간. 그 공간에 이렇게 넉넉한 전기장치,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2000W인지 3000W인지 모르죠? 신피디님? 하여튼 2000W인지... 3000W네.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가 장착된, 즉 이 모든 것이 싱킹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카니발의 정말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전기면은 2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잡소리가 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자, 우측 인버터 220V 딱 키면은 바로 앞쪽에 출력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V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 시에 조수석 쪽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일부분이고 매일 보시던 메인 스위치, 정말이지 메인 스위치가 아톤 로고 미니밴 솔루션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여기다 박았네요. 무시동 히터 길게 누르면은 바로 온이 됩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메인 파워 버튼, 이 파워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열선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아울러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죠. 자, 트렁크 도어라고 써 있네요. 본 버튼은 한번 누르면 닫히고, 우와우,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네, 트렁크 버튼도 세심한 배려죠. 왜냐?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닫는 불편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 도어 버튼을 세심하게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20V 인입장치죠. 인입선은 바로 이쪽에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인산철 보조 배터리 240A 100%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반대로 길게 누르면은
꺼지죠. 사실은 무시동 에어컨보다는 무시동 히터가 꼭 필요한 전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둘둘둘 평소에는 6명 승차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시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플러스 완벽한 2박 정도 할 수 있는 전기 장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캠핑 등급 스위치도 이쪽으로 했네요.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분들이 물론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 9인승 7인승 순정으로 타도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일리 카로 또 주말에는 캠핑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돈 좀 나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럭셔리함 화려함 보다는 이렇게 실용성 있는 가성비 있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들여야 하는 튜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다 다릅니다.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튜닝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경, 선글라스 괜찮잖아. 괜찮아요. 고생했습니다. 아쉽게. 바이바이.